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 남았습니다.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메인 승부 2개, A급 승부 1개 포함해서 완짱완짱 예측권 20장 기가 막히게 때려 먹었었는데요. 오늘 토요일 경마는 어제보다 배당이 좀 나올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배당이 좀 나왔고요. 좀 고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말로 홈런 한 방이 터져 나왔죠. 메인 한 방짜리 3상승 445배, 3복승 109배, 쌍승식 20.5배 한방, 복승식도 17배가 넘게 나왔죠. 자,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조철의 문자를 받고 ARS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아주 천불이 나는 하루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진짜 하나짜리는 기가 막히게 뽑아냈습니다. 조철이. 야, 진짜 제가 봐도 잘 뽑아냈는데 이놈의 걸 대가리가 다 부러지는 바람에 그냥 눈 뜨고 강간당했죠. 몇 개가 그랬습니다. 몇 개가. 뭐 한 15배, 20배짜리 주력 한 방 완장으로 때려놨는데 그 달러박스 하나짜리는 들어오는데 일이 족같은 놈의 새끼들 대가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야, 오늘 진짜 많이 이길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철이 뭐 끝난 다음에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이런 예상가가 아닌데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아까운 마본들이 좀 많았잖아요. 아무튼 뭐 비적중은 코차라도 비적중은 비적중이다. 비적중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1경주부터 기분 좋게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아나짜리 1번마 나올천지를 조철이 뽑아내면서 거기에 인기 대가리 11번 큐피드 챔프가 아니고 7번 글로리 K가 대가리다. 아나짜리 이거 달러박스였죠. 달러박스에 거의 백판성이었는데 배당이 생각보다 덜 나왔어요. 7번 글로리케이, 1번 나올천지, 1번 7번, 7번 1번 복승식 20배, 쌍승식 44배, 그 다음에 제주 2경주에 3번 마리오가 달러박스다. 3번 마리오, 거기에 10번마 청마투지, 3번 10번 10.0배, 복승식은 5.8배, 한 6배가 나왔고요. 다음 5경주, 서울 5경주에서 배당이었죠. 배당 2번마 금성환이가 대가리 팔리고 뭐 이놈저놈 많이 팔렸죠. 조철의 대가리 6번마 원퍼트, 정확하게 쌍복 대가리 놓고 달러박스 12번 바디스타, 6번 12번 쌍승식 20.8배, 복승식 11.6배가 나왔고, 자, 마지막에 조철이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메인 한방 상승 20.5배 완장에 복승식도 17.2배니까 뭐 한 20배 그대로 됐어요. 20배짜리 완장으로 메인 한방 예측권 20장 벤찬데 날라왔고요. 백판이었죠. 백판 3번마 로드밤, 그래서 11번 마이티 뉴를 쌍복 대가리 달러박스로 놓고 하나짜리 7번마 루이사의 완장, 거기에 3번 로드반이 방어, 11번 7번 3번 해가지고 20.5배짜리 완장에 3복승도 109배, 3쌍승은 무려 445.5배. 야, 이거 5천원 만원씩 사신 분들이 꽤 많으셨나봐요. 그래도
이게 조금 중간에 나왔으면 기분 좋게 더 먹었을 텐데. 삼성전까지 사신 분들이 문자 주신 분들이 한 일곱, 여덟 분 계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꽤 많은 분들이 또 사셨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바로 전경주, 구경주 메인 승부도 아나짜리 7번마 드림 노크 아니야. 이거 백판이었어요. 야, 이런 이김이 김태희의 1번 천마비상을 대가리로 믿고 1번 7번의 완짱 한 20배 주력이었죠. 7번은 날라오는데 1번이 안 와요, 대가리가. 환장하지. 자, 아무튼 이런 것도 다 경마고요. 자, 이런 아나짜리를 뽑아낸다는 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 마지막 경주에 좀 만회했고, 역전했고, 이러신 분은 다행이고, 그 전에 또, 꽐라 돼갖고, 오링 돼갖고, 돌아가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머리 숙여서 사과드리고, 조금 더 일찍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아무튼, 조철이 후반부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에 완짱으로 그냥 기가 막힌 거한 방씩 역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보셨죠? 제발, 조철이 그 일부러 마지막 경주에 승부처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초반에 올 수도 있고, 후반에 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초반 경주, 5, 6번 경주에서 승부보다 마필의 능력이 드러나 있는 후반부가 더 승부하기가 좋은 경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일부러 마지막 경주에 승부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마지막 경주면 어떻고, 1경주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하지만, 조철이 이렇게 승부처라고 그래도 지정을 해 놓은 거는, 마지막 경주까지 그거 한 경주 할 돈은 남겨놔야죠. 그죠? 자, 이제 각설하고, 1요 경마 승부처, 오늘 1요 경마. 3경주가 단통입니다, 단통. 단통으로 오랜만에 승부 한번 보고요. 368텐 11. 368텐 11.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입니다, 과천. 6경주, 8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오늘도 바빴어요. 오전 한 9시 반, 10시쯤에 확 몰려 들어오셔가지고 바빴습니다. 좀 일찍 신청 좀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저녁에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만 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빠른 시간에 신청을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십시오. 빨리 만명 가야죠. 조철 스타일 만 명이 이제 코앞인데 구독 그다음에 영상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오픈입니다. 자, 상금 많은 거 3,300만 원짜리라 그랬죠. 자, 오랜만에 요 위에 여러분들께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입니다. 쌍, 복, 삼쌍까지 제가 기가 막힌 거한 마리 잡아놨습니다. 백판짜리. 뭐 팔리는 거 말고 오리지널 백판짜리에 삼복이랑 삼쌍 붙일 거 하나 잡아놨으니까 요거까지 붙으면 두놈 땡땡에 삼복 삼쌍. 야, 요거 내 느낌이 쎄해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이거는 뭐 이거저거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냥 조철 믿고 딱 그냥 3박 4일 뛰어도 요거 두놈 땡땡입니다. 지금 신나게 두놈 달려오고 있죠. 요 삼경주에 제가 역상승식까지 노리면서 한방 째라 그럽니다. 아마 현장에서 상승식 배당이 좀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상승식까지 엮어가지고 오리지널 단통으로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과천 삼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넘어갑니다. 메인 승부로 넘어가는데 자, 6경주, 8경주, 10경주라 그랬습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6경주가 국산 5호군 13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능검 받고 좀 오래 있다가 나왔었는데, 8번마 썬드래곤이죠. 8번마 썬드래곤. 뭐 조금 팔리긴 팔릴 건데, 아리까리하게 팔릴 겁니다. 아리까리하게 팔릴 거예요.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1300m 경주 거리입니다. 자, 이 8번마 썬드래곤. 자, 이놈은 대가리인데, 이놈은 대가리인데, 제가 요 위에다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놨죠. 8번 썬드래곤하고요, 이 9번마 강력한 지금하고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이 8번 썬드래곤, 9번 강력한 지금 두 마리가 현장 가면 대끼리가 갈 건데, 8번마 썬드래곤은 대가리입니다. 뭐 앞에 지지고 나가죠. 김용근 기수 스타일상. 안쪽에 얘보다 빠른 놈이 6번마 원평광야라는 놈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볼때 임다빈 기수, 자, 요거 갈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뭐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요. 직전 경주 다 와서 좀 따였는데 지상군한테 뭐 그렇게 센 놈은 아니지만 여기까지는 버틸 것이다. 자, 문제는 9번마 강력한 지금입니다. 예, 금악목장 마필인데요. 이 금악목장도 목장장이 조철하고 갑장이에요. 예전에 김명국 조교사하고 같이 금악목장에 몇번 놀러 가가지고 뭐 전부 갑장이니까 같이 친구 먹기로 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제주도 내려와서는 금악목장은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한번 들려봐야 되는데, 자, 이 9번마 강력한 지금이요, 직전 경주에도 승군전에 인기 대가리 팔렸어요. 선행을 가긴 갔는데 걸음발이 무너졌죠. 자, 문제는 8번마 썬드래곤이 9번마 강력한 지금보다 안쪽에 자리를 잡아서 용근이가 절대 내주질 않을 것이다. 9번마 강력한 지금. 요게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승부 한번 보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8번 썬드래곤은 인정을 하는데, 9번 강력한 지금을 불안한 인기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찍어먹기 한 방. 오늘 과천 경마는 거의가 다 찍어먹기예요. 거의가 다 찍어먹기인데, 토요일 날보다는 조금 안정된 경주 흐름이란 얘기죠. 조철이 좋아하는 찍어먹기. 편성상 딱 걸린 아나짜리 한 마리 또 골라놨습니다. 8번마 썬드래곤에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 승부, 8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하셔가지고 한구라 하고 가시자고요. 자, 육경주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 팔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오픈 1200으로 열리는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레이팅 140점까지 대가리 상금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 자, 요거 한구라 했는데요. 대가리가 문제가 아니죠. 대가리가 문제가 아니죠. 이 팔경주 한번 봅시다. 네. 자, 이번 팔경주는요, 문화일보배 2세 앞말 순말 오픈입니다. 자, 이 6번마 자이언트 펀치죠. 데뷔전부터 서서히 걸음발 나오다가 데뷔 2전차부터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6번마 자이언트 펀치.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얘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마 자이언트 펀치는 인정입니다. 뭐 밀고 나가면 선행이고 안 그러면 취입이고 이 자이언트 펀치가 요 직직전 경주에는 취입으로 올라왔었죠. 대가리 직전 경주엔 앞에 밀고 붙여가지고 대가리입니다. 자 이 자이언트 펀치와 같이 들어왔던 그린 스파크가 이게 대길이 갈 겁니다. 직전에 같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래서 승부입니다. 그래서 승부예요. 직전 경주에 그린 스파크가 기가 막히게 탔어요. 이여기가. 딱 흙 한 방울도 안 맞고 외곽 2반매 딱 물고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그런 경주 전개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외곽에서 막 넘어오는 놈들이 많거든요. 5번 드림스카이드 넘어오지, 9번 라누트 넘어오지, 11번 히트파워 넘어오지, 외곽에서 우글우글우글 넘어올 겁니다. 거기에 6번마 자이언트 펀치까지도 가세를 하면 제가 볼 땐 이거 3번마 그린 스파크가 대길이로 스파크 딱 내놓고는 그대로 꺾어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뭐 자이언트 펀치는 인정이죠. 그죠? 자이언트 펀치는 인정인데 요거 그린 스파크가 분명히 요거 대길이로 갑니다. 2억 기수 조철이 좋아하는 기수긴 합니다만은 승부기 있고 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진짜 이여기가 잘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현장 가면은 요 두 놈이 백길이로 가겠지만 조철이 노리는 꼬랑지는 따로 있다. 요게 배당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로 가는데 제대로 걸린 것 같아요. 요거 조철한테 딱 걸렸는데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6번마 자이언트 펀치는 대가리가 인정이고 대길이 팔리는 3번마 그린 스파크는 불안한 인기 마필로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날리고 두 번째 상한가 갈 테니까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죠. 세 번째 메인 승부 넘버 10 10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자 이번 10경주가 이제 여러분들과 들어가는 세 번째 승부처인데 세 번째 메인인데요. 자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이가 뭡니까? 3번만 은혜 레코드입니다. 은혜 레코드. 자, 이 최대 승부를 한방 때려볼 만한 후반부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김용근이가 기승을 했어요. 자, 이 3번만 은혜 레코드죠. 은혜 레코드. 요거 댓글이 갑니다. 요 앞전에 나왔던 강력한 지금한테도 따였던 마필이고요. 자, 2착으로 승군에서 올라와갖고 직전에 외곽에서 꾸역꾸역 밀고 임다빈이가 3착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워낙 덜덜하다. 상대가 워낙 덜덜하다. 자, 3번마 은혜 레코드가 과하게 인기를 모으면서 대가리가 팔리고 있다. 그죠? 3번마 은혜 레코드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다. 자, 이 마필은요, 덩어리는 좋고 잘생겼는데, 마필이 뭐라 그럴까요? 싹싹 이러고 나가는 마필이 아니고, 좀 꾸역꾸역, 이 힘으로 물어붙이는 그런 마필인데, 그래서 마지막 끝걸음이 항상 3파롱 타임이 39초 때예요. 3화롱이 이게 39초 때예요. 여기 3화롱이 나왔나? 네. 자, 3파롱이 39초 4, 39초 5, 40초 0, 막 이래요. 얘는 꾸역꾸역 그 힘을 쓰고 오다 보니까 이 3번마 은혜 레코드가 마지막에 한 발이 없다. 근데 얘가 완전 대가리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은혜 레코드를 의심을 하면 승부가 한번 되죠. 자, 이번 1400m 경주 거리에서는요. 전개로 대가리를 노립니다. 전개. 1400이기 때문에 밀고 올라올 추임마가 유리할 건지 아니면 1400이라도 선행 나갈 놈이 유리할 건지. 아, 뭐 그런 게 되겠죠. 만약에 추임으로 올라오려면 뭐 1번마 스마트 파워 같은 게 오스철 기수 감량에 1번 게이트에서 뭐 때리고 올라올 수 있겠고요. 만약에 선행 추라이를 한번 본다. 선행 추라이. 자, 이 5번마 피어나다 하만식 기수나 자, 10번마 라운드 와일드. 요거는 좀 짧죠. 요거는 좀 짧아요. 그래도 뭐 선행 승부 한번 본다고 밀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 7번마 페더럴 아이도 선행으로 조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요렇게 선행과 추입에 어떤 놈이 과연 대가리냐? 자, 조철이 이제 계산이 딱 끝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조철의 달러 박스 3번마 은혜 레코드가 아니고요. 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딱 걸려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조철이 밀어주는 거 그냥 돈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게 마지막 경주 또한번 달러 박스입니다. 10경주에 이어서 11경주 역시도 달러 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자, 11경주에도 또 노릴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3번 천사박, 6번 장산 몬스터, 3번, 6번. 자, 얘네들 둘이서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죠. 자, 3번마 천사박이 승군전을 혼합 4군으로 뛰어들어왔고, 자, 6번마 장산 몬스터입니다. 장산 몬스터. 야, 이렇게 뛰기도 힘든데, 3연속 3착입니다. 뭔가 한타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 둘이
3번, 6번이 지금 이것도 최대 배당이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1경 주고요. 왜 안 되나? 자, 마지막 11경 주고요. 자, 3번 천사박 이동화 기수, 6번 장산문스터 박으름 기수. 제가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한타 부족한 놈이다. 이 3번 마 천사박이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콩코드 스피드라는 마필을 따면서 나름 호전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편성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약편성 속에서 우승을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공이 3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대끼리는 고사하고 두 놈이 다 부러져도 이거는 할 말이 없다. 두 놈이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조철의 달러박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 이 3번 천사박과 6번 장산몬스터를 깰놈 자 조철이 또 딱 한 놈 멋진 놈 하나 뽑아놨으니까요. 조철이 배당을 노리는 아나짜리 대가리 잘 들어옵니다. 이김이기 잘 엮이질 않네요. 오늘 같은 날도 제대로 이게 엮여지기만 했으면 진짜 대구라의 하루였는데 야, 그놈의 대가리들이 부러지는 바람에 연병을 했어요. 과감하게 그냥 그 달러박스를 놓고 아나짜리를 놓고 때렸으면 한 두세 개 맞았죠. 아, 근데 뭐 경마가 막 배당 노린다고 일부러 또 그렇게 가는 예상은 그런 거는 잔바리들 예상이고 조철같이 이렇게 회원들이 많은 그런 예상가들은 그렇게 던지는 예상을 하면 안 되죠. 던지는 예상이 뭐냐면 배당 노린다고 개 똥말 하나 불러놓고 자기 돈은 베팅을 못하면서 똥말 하나 불러놓고 떠드는 그런 예상은 그 패가 망신하는 거죠. 물론 그 예상가는 어쩌다 하나 걸리면 광고되고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3배, 4배, 5배 이런 거 메인 한방 단통으로 이런 거 절대 승부경주 못 가져갑니다. 조철은 가져가요. 왜? 3배면 어떠고 4배, 5배면 꿀배당이죠. 단통이면은. 예측권 10장이면 돈이 얼마고. 그잖아요. 막말로 한 장만 때려도 10만원만 때려도 10만원 때려갖고 50만원 60만원 버는 게 작습니까? 왜 그런 게 승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하게 큰 배당만 노리니까 어쩌다 뒷발차기로 하나 걸리면 광고하고 우리 조철은 그러면 몰매 맞아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몰매 맞습니다. 그러면 자 뭐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째려봤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과천경마 어제하고는 편성이 다릅니다. 어제는 배당이 제가 많이 나온다 그랬고 오늘은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환수가 예측이 되고 조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중간 점검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자 좋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하나씩 꾹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내일 돈 땁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돈 못 따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기복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뭐 확실하게 믿을 놈은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는 9번마 마이티스톰입니다. 박재희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자 마이티스톰 이 9번마 마이티스톰은 이것도 박재희가 계속 타왔고
5번마 특급 캠프라는 마필도 박재희가 계속 타왔는데, 자, 5번마 특급 캠프가 아니고 9번마 마이티 스톰을 선택을 했죠. 박재희 기수가. 그 5번은 유현명이가 타고 있어요. 아, 요즘에 유현명이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할 겁니다. 이제 유현명이도 뭐 나이도 좀 먹고, 지 혼자 독불장군 하겠습니까? 박태종 기수도 서서히 힘이 떨어져 가는데, 자, 유현명 기수도 뭐 좀 더 화이팅 하고, 그 대신 승부의 세계는 뭐 냉혹하죠. 이 특급 캠프가 유현명 기수가 타면 이거 분명히 서두르고 밀고 나갈 겁니다. 얘는 밀고 나가면 안 돼요. 결대로 그냥 차줘야 되는데, 이 5번 게이트에서 잘못하면 뒤로 훅 밀립니다. 그래서 아마 유현명이가 이거 서두를 것 같은데, 자, 5번마 특급 캠프보다는 차분하게 선입 전개할 9번마 마이티 스톰이 더 낫다. 뭐 4착, 4착, 3착 조금씩 걸음이 늘고 있어요. 테스타마마 새끼가 뭐 그렇게 특출난 거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들 띄워주고 있죠. 자, 9번마 마이티 스톰,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입니다. 후착 찍어먹기 경주인데, 자, 5번마 특급 캠프는 제가 분명히 좀 불안하다 그랬죠. 그러면 특급 캠프 말고 뭔가 하나 째려먹을 놈이 한 놈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놈을 조철이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요번 경주에 승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배당판을 보면 이 9번마 마이티 스톰이 대가리로 팔리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믿어 못 믿어. 다른 놈들이 많이 팔리죠. 다른 놈들이 많이 팔리는데, 조철이 9번마 마이티 스톰은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다. 박재희 기수, 기수 궁합도 좋다. 자,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슬금슬금 대가리 승부 충분히 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요거 특급 캠프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금 대길이가 가는데, 유현명 기수는 분명히 서두를 거다. 서두를 거다. 자, 요거는 받쳐만 놓고, 받쳐만 놓고, 9번을 놓고, 따끈따끈한 아나짜리가 또 한 마리 숨어 있기 때문에, 고놈에다가 승부를 보는 찍어먹기 승부, 부산 이경주. 자, 요거 딱 걸렸습니다. 9번만 마이티 스톰에 배당으로 노릴로만 두 마리 정도가 보입니다. 그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자, 멋진 배당으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갈 테니까,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짭짤한 배당 챙겨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타로 부산 3경주죠. 메인 승부 3경주와 6경주.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9,500은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자, 이번에는 아무튼 오늘 일요일 날은 놀기 좋습니다. 대가리를 딱 믿고 들어갈 그럴 경주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 제껴놓을 그럴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대로 또 한구라 해야죠. 자, 부산 3경주입니다. 자, 이 7번마 스파이스 액턴이죠. 스파이스 액턴 데뷔전에 최상현이가 알딸딸한 배당 가지고 선입 전개하고 왔고, 직전 경주는 조인건이가 좀 더 한 템포 빠른 전개를 펼쳤죠. 외곽 선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7번마 스파이스 액턴. 자, 이제 액턴 파크 새끼도 이제 얼마 안 남겠죠. 자, 7번마 스파이스 액턴인데요. 선행 가는 애들이 아마 4번마 하늘질주 송경윤 기수 안쪽 게이트로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선행 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7번마 스파세턴도 빠르지만 외곽에 12번 플라잉 리걸에 박재희 기수가 올라갔는데, 자, 요것도 좀 선행력이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마 스파이스 액턴이죠. 스파이스 인디가 아니고. 자, 7번마 스파이스 액턴은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뭐 배당판도 얼레벌레 팔리죠. 이것도 스파이스 액턴이 강력하게 인기 1위가 아니에요. 믿어 못 믿어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대가리인데, 자, 7번마 스파이스 액턴, 자, 이놈을 대가리로 놉니다. 대가리를 믿고. 자, 문제는 이 4번마 하늘 질주인데, 자, 얘가 최저배당 갑니다. 여기도. 자, 선행을 갔을 때와 못 갔을 때가 좀 차이가 날 건데, 자, 내일경주 얘가 선행을 편하게 못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7번 스파이스 액터를 놓고요.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자, 요것도 불안한 인기마 필들 날리고, 자, 부산 3경주 예측권 20장. 자, 요런 거 조철이 잘 찍어 먹잖아요. 대가리 딱 잡혀 있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중간에 앞기발이 싹 빼가지고 찍어 먹는 거 조철의 주특기죠. 자, 내일 부산 3경주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할 테니까,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는 부산 6경주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입니다.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 자, 요번 경주는 그냥 거저 1억 원 그냥 주워 먹는 놈이 나왔죠. 제가 여기 여정이 없는 대상 경주 거저 먹었다. 자, 바로 9번마 판타스틱 킹덤이죠. 루키 스테이크 대가리. 데뷔전에서 약간 모래를 맞으면서 아쉬운 3착이었죠. 이 판타스틱 킹덤이요. 이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조금 버벅댔는데, 자, 그다음부터 뭐 선행 가고 그냥 널널이로 들어옵니다. 마필 가격도 고가의 마필이죠. 한 1억 5천 경매가인데, 이 경주가 즐거운 여정이 왜못 나오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게 경매마 한정 경주입니다. 경매마 한정. 경매가 된 마필들만 하는데, 즐거운 여정이라는 개 나왔으면 뭐 1.1배 뱃길이죠. 1.1배, 1.2배. 그 즐거운 여정은 어제 금요일 날 일반 경주에 나와서 대가리 쳤죠.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는데요. 그놈은 개별 구매마입니다. 개별. 경매로 산게 아니고, 마주가 개별로 사와가지고, 요거는 경매마만 뛰는 경매마 한정. 여기 보면 2세 암수 경매마라고 돼 있죠. 경매마 한정이기 때문에 즐거운 여정이 못 나왔어요. 9번마 판타스틱 킹덤은 그래서 그냥 대가리 왔고. 야, 이게 문제는 후착인데요. 문제는 후착이라. 이거 다 조철한테 한 방씩 걸렸던 놈 아닙니까? 4번 루비스톰도 그렇고, 5번 빌드업 그렇고, 6번 아틀라스 그렇고, 이거 아틀라스의 빌드업 우리가 한방 찍어 먹었잖아요. 6번, 3번. 기가 막힌 배당으로 먹었죠. 펜스타라는 말이 대가리로 팔릴 때. 6번, 3번. 기가 막힌 짭짤한 배당. 복승식 8배, 쌍승식 10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거. 한방 찍어 먹는 거. 그 5번, 6번 다 걸려 있죠. 자, 9번마 판타스틱을 놓고 어떤 놈이 진카냐 이거죠. 어떤 놈이.
직전 경주 조시 올랐던 2번마 아르크투르스도 있고요. 데뷔전 갖는 1번 스피디형, 8번 서부 빅스텝 다 만만치 않습니다. 능검 잘 받고 나왔어요. 얘네들도 경매만 한정 1등 상금 대가리 1억 1천만 원인데 그냥 놀러 나온 거 아니란 얘기죠. 자, 9번마 판타스틱이 대가리는 먹더라도 나는 2착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2착도 상금이 많잖아요. 자, 조철이 한 마리 또딱 걸어놨어요. 2착 상금만 해도 4,400만 원이에요. 3착 상금만 해도 2,800이에요. 할만하죠? 최소한 3착까지만 들이대면 3천만 원돈 가져가니까, 네. 경매가 뭐 비스무리하게 다 나오죠. 자, 부산 육경주는요. 두말할것 없이 이거 조철한테 또딱 걸렸습니다. 찍어먹기 9번마 판타스틱 킹덤을 놓고 거꾸로 꺾고 짭짤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시원하게 갖다 쉘이 조질 테니까 자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과 부산 내일 1호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1호 경마는 찍어먹기 승부가 많습니다.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따박따박 또 조철이 찍어먹을 테니까 조철의 예상 여러분들 많이 기대들 해주시고 자 방송 찍느라고 수고했다.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내일 돈못 따요. 좋아요 안 누르시면. 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거 끝나면,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뭐, 8시,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내일 경마 시간 아득바득 막 비슷할 때 급하게 놓지 마시고요. 좀 이른 시간에 입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계좌는 위아래 하얀색, 노란색 두개 계좌 공이 다 쓰는 거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일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한 그라 시원하게 찍어 먹겠습니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저는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